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 먹방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와인 소개와 도넛츠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와인 소개를 먼저부터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주황색을 띤 와인이고요. 칼로로시 아이스 스트로베리 향 와인이고요. 과실주고 원산지는 미국 와인입니다. 포도 원액이나 설탕, 탄산수, 이산화탄소를 섞은 와인이고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너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도너츠인데요. 올드 페리 도너츠라고 한남동에 파는 유명한 도너츠입니다. 줄 서서 먹는 도너츠고요. 배우 한예슬 씨와 개그맨 김구라 씨도 이렇게 도너츠 가게에서 방송을 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우선 와인 마이크를 따겠습니다. 돌려서 따는 거라서 그냥 와인 코르크 따는 마개가 없어도 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와인잔에다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주황색 빛이 나면서 투명합니다. 한번 맛을 보기 전에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체리 향과 바나나 그리고 사과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복숭아 맛이 나고요. 자두 그리고 약간 감 맛이 납니다. 당도는 아주 강하고요. 바디는 가볍습니다. 당도란 단맛을 뜻하는 바이고요. 바디라는 것은 입안에 와인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도는 무게감입니다. 정말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와인이 달달하고 맛있으면서도 음료수 같은 와인입니다. 여성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너츠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도너츠를 한번 먹어보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버터 맛도 나면서 우유 맛, 그리고 마가렛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도넛입니다. 두 번째 도너츠도 한번 베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너츠는 치즈 맛과 초콜릿 맛, 초콜릿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크림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넛줄을 한번 베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 도넛은 땅콩 맛이 나고요. 그리고 약간 초콜릿 아몬드 맛이 납니다. 이 셋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을 고르자면 첫 번째 먹은 빵이 제일 맛있었고요. 버터 맛이 들어가는 빵이 맛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몬드, 세 번째 초콜릿 맛이 나는, 그리고 치즈와 섞은 두 번째 빵이 3순위로 맛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고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가 저 같은 사람도 모태솔로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데이트를 해봤고요. 예전에 한 여성분을 좋아했었는데 같이 콘서트도 보러 가고 홍대에서 뭐 맛집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 한 11시쯤인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이제 너무 늦다 보니까 이제 호텔로 가서 와인 한잔 먹자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응했습니다. 같이 와인을 먹으러 이제 호텔 방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호텔 방을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버스도 끊기고 차도 끊겨서 이제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도 그 여성분을 되게 좋아했던 나머지 순결을 그때 지켜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냥 저는 알아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걸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고 호텔을 가자고 하면은 뭐 원나잇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그때 추억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데이트를 한 경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여성분들을 만났을 때 제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생각해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해서 실패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게 다가서면 여성분들도 싫어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 있는 그대로인 모습을 선호하지, 뭐 더 그 여성분들한테 잘해보려고 뭐 계획적인 생각을 막 이렇게 내뱉다 보면 머릿속에만 생각되지 행동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고 어버버하고 말도 더듬고 어버버하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까일 수도 있고 칼 차단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여성분들과 데이트를 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성사되도록 하시면은 데이트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뭐 호텔로 가자 응할 시 그때는 주저 말고 호감이 있으니까 같이 간 거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